아이고 영우야. 아이. 아이고. 영우하고. 제대하고 처음 보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니하고 만나는 순간을 내가 달라고 동영상 찍었다. 아, 진짜. 님 몇 년도 제대했지? 제가 2003년에 제대했죠. 2003년. 예. 와. 2003년. 그러면 지금 2021년이니까 18년. 예. 18년 만에 보는 거네. 맞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 사업 최기가 올해 20주년. 아, 너가 행사 하나? 요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합니다. 아. 그놈 아.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그 시기하다 그자. 예, 맞습니다. 하나도 아. 안 변했네. 이제 좀 늙었죠. 형님 똑같으시는데요. 맞나? 나도 예, 이제 아. 뭐 아이씨 내갖고 다 늙었다 이제. 아, 아이도 형님 몸 따뜻하시고. 아. 배가 나 엉망이다 지금. 아, 제가 운동을 원해가지고 요새. 아. 아니 살아있네 영우 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멋졌잖아 옛날부터. 아닙니다. 20대 때 참 청춘일 때 만나가 이제 40대 돼서 다시 보네. 예, 맞습니다. 아이고 벌써 그래 돼가지고. 이 앞에 요 카페 괜찮아 예. 보이던 이어갈까? 네, 가서 안 들어가시 있네. 아이고 우리 또 LDT 47기 진짜 좋아하는 사나이 동생 우리 용우 만나가지고 기록도 남길게요.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네. 용우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용우가 2003년도 제대 됐나? 네, 2003년도 제대. 18년 만에 그다 이렇게 재회했는 거 진짜 엊그제 본 것처럼 그지? 진짜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습니다. 우리 유지들이 항상 그런 게 있어. 진짜 20년 뭐 10몇 년 만에 봐도 엊그제 본 것 같고. 진짜 그 생활이 그만큼 그지 각인이 된 것 같아. 그렇죠. 가슴 속에. 일반 군인 뭐 우리 노안 친구들도 없고 그 친구들은 솔직히 그런 애착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지? 그렇죠. 항상 가슴 속에 그게 있는 것 같아. 가족 같은 거죠. 진짜 뭐 삶 그 훈련 힘든 훈련도 같이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끈끈한 거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봐도 너무 좋고 그냥 그때 얘기하면서 추억하면서도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래. 나이만 들지 그냥. 어. 네. 이제 이래 선후배들 형제들 보는 게 나도 개인적으로 힐링이야. 에너지가 충전이 많이 되고 사회생활. 네, 해임도 그렇고 그 준주 선배님도 그렇고 다들 이제 선배님들 찾아뵙고 역사 기록하시고 하는 거 저도 자주 보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후배들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못한 부분에서 대단한 기분인데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고맙지 열심히 해주는 우리 후배들 동생들 보고 마음으로 너희들이 또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다 느끼고 알고 있으니까. 용우가 오늘 우리 사나 용우 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용우가 47기니까 몇 년도지? 2001년도 UDT를 어떻게 알고 있나 용우는? 제가 처음 UDT 선배님들을 본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 봤네. 일찍 봤네. 예,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너무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다가 기차 타고 이제 마산을 내려오는데 마산에 오면은 온갖 부대 출신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여기에. 근데 저희는 고등학생이었고 그 육군도 있고 해군 다른 부대 분들도 계시고 뭐 해병대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지? 그 해병대 분이 객차 사이에 거기 이렇게 딱 앉아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육군들 지나가면 이렇게 피하고 하는데 그때 UDT 선배님 한 분이 지나가니까 해병대가 피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뭐지? 친구들끼리. 그러다가 이제 마산 기억나나? 그건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 또래 되겠는데. 네 아마 그렇군요. 44기 선배님이나 아마 3기 선배님 아마 그때 선배님이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산역에 내렸는데 이제 헌병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헌병대들이 이제 다 검사를 하는데 했는데 UDT 검사예요. 건드리면 죽지.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뭐지? 해서 이제 찾아보게 됐죠.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누구는 야 UDT만 UDT가 없다. 근데 UDT만 알았지 그 뭐 부대 자체를 제가 몰랐으니까 아는 데인지 모르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병무청 가가지고 이제
축소전 대구축소전 야당 UAT를 지원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너무 그때는 그냥 멋있어서 그 모습들이 저한테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군대 갈 꿈은 확실히 가자 그래가지고 UAT를 지원을 했고 모병으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제가 교육 받으면서도 이제 해중대, 해상대, 뭐 공중대, EOD, 특임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대 자체도 잘 몰랐어요. 그 팀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근데 와서 알았고 교육받을 때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쪽팔려서 퇴교 못하게 그런 게 많지. 쪽팔려서 퇴교 못하면 우리 때는 무서워서 퇴교 못하는 게 많았다. 퇴교하려면 뭐 다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퇴교하는 아이들 말고는 엄청나게 때리고 기합 주고 하니까 그게 겁나가지고 그냥 참고 가는 사람도 많았거든 솔직히. 그래서 용우가 그때 수료하고 특임대를 내려왔지. 특임대만 계속 한 군데 있다가 제대했고 하면 고생하면서 뭐 용우가 뭐 기억이 남는 건 어때? 고생을 여기 때 생긴 거 잘했다고 생각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병으로 지원을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선배님들 길가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용호가 사랑을 많이 받았지. 생활 잘해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았죠.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특임대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저한테 또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데 그때 그 저희 행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월드컵도 있었고 그렇죠.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그때 좀 슬픈 가을지만 형도 있었고 제가 다 거기 다 파병을 가가지고 좀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그 약간 작전 같은 거는 좀 옆에서 좀 많이 지켜볼 수 있는 기회도 됐었고 2002년도 연평해전 때 그때 갔었네. 그때 연평도 빠지에서 다른 좀 있었던 98년도 제1차 연평해전 때 올라왔었거든. 하여튼 그래 용우가 참 군생활 잘해가지고 나도 그렇고 선배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좋아하니까 누구든지 똑같은 동생이고 후배고 2003년도 제대하고 학교로 복학한 거야? 2003년 제대하고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동기들하고 몇 명이서 그 경호강 가서 래프팅 가이드 좀 산청이야. 네 산청이야. 그래서 하다가 이제 그 추석 때쯤에는 이제 성수기 끝났으니까 이제 물이 마르니까 이제 안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제도 내려가가지고 조선소에서 이제 몇 달 일을 했죠. 일을 했는데 그 저희 이제 제대하고 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장을 들어가니 이게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되고 하니까 이게 저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월 달쯤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가출을 했거든요. 자전거 끌고 무전여행을 한 달 동안 전국을 이제 무전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술이라기보다는 그냥 훌쩍 여행을 한번 떠난 거지.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전여행을 하면서 좀 저는 약간 좀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복학은 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군대 복학을 했는데 이제 제가 공부를 지역학 공부를 해야 되는 국제 지역학, 국제 관계, 뭐 법 이런 공부를 했는데 자금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번 떠나고 돼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을 한 두 달 정도 다니는데 그때 아시안컵 경기 때 그냥 숙소를 못 잡아가지고 그냥 구경을 갔다가 그 대표팀이 있는 이제 호텔을 제가 그냥 찾아갔어요. 그냥 찾아가서 이제 로비에 딱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최주영 의무팀장님이 어떻게 보고 그냥 제가 좀 까무잡잡하고 또 그때는 또 말랐고 탄탄하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독특하게 좀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명함을 주셔가지고 이 스포츠 의학에 대한 거를 좀 궁금하면은 나중에 와서 한번 연락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이 끝나가지고 이제 짐을 정리하는데 그 명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연락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공부를 하려면 미국을 가라. 그래갖고 뭐 따고 있으니까 유급증 시험으로 불가능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영어 공부 준비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됐죠. 그럼 또 인연이 있어갖고 그 길에 이제 발을 또 들이게 됐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미국으로 그냥 바로 대학교로 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부경대는 자퇴를 하고 그래서 대학을 다시 입학을 했죠. 대학교부터 25세 대학을 다시 입학했죠. 그럼 요 부분은 또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 이런 스포츠 의학이나 이런 거에 좀 진출하고 싶은 또 후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용우가 목소리 조금 크게 해갖고 예, 예. 살짝만 예. 잘 안 들릴 수도 있거든. 아 예. 그러면 그런 스포츠 의학적으로 지금 일단은 용우가 지금 대학 교수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미국에 가서 그때부터 가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도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 뭐 이제 간단 심플하게 좀 예. 해가지고 예. 뭐 대학 4년 석사 2년, 박사 5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래 했죠. 언어적인 문제는 없더나? 있었죠. 처음에는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 교수가 얘기하는 게 안 들리지 않습니까?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숙제를 내줬는데 제가 못 들어가지고 숙제를 못 낸 거예요. 못 내가지고 제가 교수를 찾아갔죠. 아 나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숙제를 지금이라도 내면 안 되냐 했더니 지금 내 내는데 대신에 점수를 깎겠다 하더라고요. 그때 좀 열이 좀 띵 받아가지고 그러면 알겠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 수업을 녹음을 해도 되겠냐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 녹음을 해가지고 한 새벽 5시에 도서관이 열면은 5시부터 계속 들으면서 이제 그, 들릴 때까지 듣고 공부하고 진짜 그때는 아침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는 계속 학교에서 수업 듣고 공부하고 도서관에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들릴 때까지 진짜 열심히 했고 그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닌데 이 악물고 열심히 했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근성으로 또 쪽팔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잘 안 들리니까 또 녹음해가 계속 다시 들으면서 그게 네. 이제 이해할 때까지 대단하다. 그럼 미국에서 아예 그냥 1학년부터 해서 대학을 다시 시작하고 네. 대학 졸업하고 네. 뭐 석사까지 하고 네. 그러면 박사까지 네, 미국에서 같은 한 학교에서 다닌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대학은 무슨 대학이고? 대학은 이제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해가지고 미시간 주립대에서 학부를 하고 4년 그리고 스포츠 학부? 예, 예. 그 애스퀘어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 선수 트레이닝과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4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석사로 그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팀 이제 고등학교 선수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석사 2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델라웨어 주립대에서 박사를 이제 했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수들은 무슨 종목 선수들을 한 거고 무슨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 보면 운동부가 그 고등학교는 이제 선수 트레이너가 모든 종목을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그 학교에 그래서, 있는 모든 종목. 예, 그래서 뭐 미식축구, 그다음에 축구, 야구, 농구, 뭐 육상 이런 종목. 거의 뭐 종목을 안 가리고 모든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을 다 케어한다고 보면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만큼 지식이 많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예. 그 공부는 지금도 계속 해야 되고. 최신 아무래도 의료 쪽이다 보니까 최신 지식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비전도 앞으로 시대가 변해가는데 비전도 계속 있는 거네 그 부분은.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이제 좀 많이 알려졌고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UET 후배님들도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UET 출신들이 아무래도 뭐 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네. 관심도 많고 거의 뭐 저녁 하면 뭐 경찰이나 소방 뭐 공무원 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그치? 예. 또 그런 학문 쪽으로 해가지고 또 운동 쪽으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용우가 보니까 내가 봐도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냥 막 우대포 정신으로 집어온 거자 예.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그냥 넘어와가지고 진짜 대단하네. 나도 지금 석사하면서 뭐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 솔직히. 예. 영어 공부 안 한 지가 뭐 20몇 년 고등학교 때 해보고 거의 안 했는데 뭐 토익 800점 이상 뭐 기준 그런 게 있더라고. 네. 뭐 일단 해보자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대단하다. 그 가가지고 그렇게 그 시험 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막막한데 그래 가가지고 그래 했다는 거. 그러면 박사를 박사는 또 다른 데서? 네, 박사는 델라웨어 주립대라고 뉴욕 그 워싱턴 DC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메릴랜드 주 위에 있는 델라웨어 주립대라고. 그쪽에 이제 저는
그 내 인지가 해가지고 그거를 운동하고 부상하고 이 뇌랑 접촉을 시켜가지고 대단하다. 그러면 박사 따고 바로 교수로 임명된 거야 아니면? 예, 바로 교수. 같은 학교? 아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뉴멕시코 주립대라고 텍사스 옆에 있는 중인데 거기서 조교수로 4년 근무를 했고 지금 이제 LA에 있는 그 로열라 대학에서 지금도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 부교수 한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또 예, 그 정교수 되면은 예, 그치. 그것도 뭐 몇 년 하면 뭐 올라가고 그런 게 있지 경력 쌓아가지고. 그렇죠. 그 시간 뭐 경력을 쌓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연구도 잘 해야 되고 수업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5년 있으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해가지고 통과하면은 부교수가 되고 그리고 또 5년 있다가 심사하면은 정교수가 되고 5년마다 심사가 있고 네. 통과가 되면 한 칸씩 그레이드업이 네. 되네. 그럼 용은이도 이제 시험 칠 때가 됐겠네. 네.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학교를 옮겨가지고 아, 한 학교에서만 5년을 네. 해야 한 학교에서만 5년을 해야 됩니다. 네. 원래 이제 원래 있던 학교에서 했으면 올해 이제 정교수가 되는 부교수가 되는데 그 학교를 옮겨가지고 근데 학교를 옮기면은 제가 그 전에 학교에서 했던 경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다는 아닌데. 그렇지. 그래서 한 3년 있으면은 아마 부교수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학교에는 앞으로 계속 있을 예정이네요. 네, 학교가 나름 괜찮은 학교고요. 미국에서도 한 대학 랭킹으로 한 60위 정도는 되거든요. 미국에서 60위 정도면 우리나라 한 연고대 밑에 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서강대랑 그 정도 레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제법 그 이름이 있는 학교네. 네. LA 공항 옆에 있으면 뭐 LA 가면 이제 용만 들어가면 되네. 연락하십시오. 제가 바로 모시러 갑니다. 그래. 그럼 그런 거는 뭐 뭐라 해야 되지? 용은이가 지금 결혼해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 네. 그 팬이나 이런 거는 그 교수 월급으로 생활하기에는 뭐 괜찮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괜찮습니다. 학비나 이런 거 확보하고 대학원 석사 박사에서 학비 같은 거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학부 때는 그 학비를 내고 다녔는데 석사 박사 때는 이제 장학금을 받고 했거든요. 그 생활비는 생활비도 학교에서 준다.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자 그 T나 RA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구 보조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 선수 트레이너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월급을 줍니다. 장학금으로 그 학비는 다 대주고 월급도 한 달 생활할 정도만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스포츠 의학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셔도 그 이제는 미국에서 그 과정이 전부 다 석사 과정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미국에서 대학을 안 다녀도 됩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석사를 오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학비도 받고 지원받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지원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가 갈 때는 그게 없었고 학부부터 시작했어야 되고 네, 네. 지금은 바뀌어서 네. 한국에서 학부 졸업하고 네. 미국에 있는 대학원 석사를 바로 가도 되네. 네, 근데 제가 할 때도 석사 프로그램이 있긴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알았으면 아마 저도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나서 석사 과정을 갔을 건데 저는 그때 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맨땅으로 그냥 맨땅 헤딩했기 때문에 학부를 다녔고 했는데 석사 프로그램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석사 과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스포츠 의학을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석사를 오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에 가려면 이제 언어적인 문제만 준비하고 가면 되는 거야? 뭐 준비할 게 있나 그런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토플하고 GRE를 이제 해야 되고 미국 대학 원을 가려면 GRE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토플하고 GRE를 받으면 되는데 제 생각은 그건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지. 기술이거든요. 그냥 시험 점수만 받고 근데 영어를 조금 공부를 하시고 생활 회화 정도를 공부하시고 오면 편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와서 배우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든지 뭐 해내겠다고 마음먹고 하면 다 길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비전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앞으로 뭐 주보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시험 문제도 없고 대학생들이 솔직히 그런 게 걱정이 많잖아. 그치?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니까 가서 공부도 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그리고 저 선수 트레이너 이거 스포츠 학교 공부해가지고 그 흔히 생각하는 게 뭐 이제 스포츠 팀에서만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 학교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왜냐면 학교에도 팀이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아니면은 그 선수 트레이너 공부를 해서 기업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요즘에는 그 뭐 일에 관련된 부상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으로도 많이 가시고 군대에서도 그래 예. 미국 실팀도 보면 전문가들이 다 이거 부상 방지 해주고 하는 예. 그런 쪽으로 가고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아 우리 군대도 좀 그런 그렇지. 일을 좀 해주시는 분이 있으시면 왜냐면 저희는 그 위험에 많이 노출돼 부상 위험도 많고 하니까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분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지 그래도 네. 미국 정도만 군인들이 대우받아도 제대 안 하고 계속 군생활 하기 쉽다. 진짜 대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국도 많이 바뀌어야지. 또 하부대도 그렇지만 뭐 우리 모부대도 좀 많이 실제 생활하는 요원들이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우리 예비역들이 또 잘 돼가지고 또 그런데 또 힘을 실어주고 해야지 그지? 그러면 뭐 그 스포츠 의학이라는 게 참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취업이나 뭐 생활하는 데도 큰 적이 없고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어떤 한국 학과라고 하더라.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 그 체육과 대학 체육과에서도 약간 이제 부상 방지 아니면 부상 재활 이런 과목들을 요즘에는 많이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하게 된 것도 있고 아마 제가 생각에는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워낙에 그 질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 생활 스포츠로 많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많은 전망도 좋고 우리 유디 후배들은 뭐 용호가 미국에 있으니까 뭐 혹시 미국 가서 공부할 일 있으면 또 용호가 네. 또 저 뭐 조언을 많이 해줄게고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도와드려요. LA 공항 근처 가면 그 팜플렛으로 용호 이름 써가지고 헬프미 해가지고 땡기면 되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용호가 또 이렇게 전역하고 20대 때 생활하고 지금 40대가 됐는데 UDT를 통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떤 영향이 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네.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제가 UDT에 나왔다는 UDT가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던 거거든요. 제 삶을 어떻게 보면 좀 변화시킨 예전에는 그 군대 가기 전에는 뭘 할지 몰랐던 약간 어리숙한 학생이었다면 제대하고 나서 일단 이 UDT 군 생활 자체가 제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의 약간 틀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있지만 아들한테도 제가 크면은 제가 UDT를 보내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생활을 계속 해도 너무 좋고 아니면은 제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교훈을 배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큰 가르침을 저는 군대에서 배웠고 제가 다시 돌아가더라도 저는 아마 그때는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아마 그때는 부자랑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뭐 UDT라는 게 참 살아가면서 많은 원동력이 되어줬고 네. 정말 제일 좋은 선택이었다고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용호뿐만 아니고 많은 후배들도 그렇지만 또 용호가 이렇게 또 멋있게 열심히 하나님 또 잡으신 것 같고 잘 살아주니까 선배로서 고맙고 항상 응원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래. 네. 사랑한다. 사랑이 이걸로, 그치? 일단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네.